이것은 다리 맷집이 아닌 안면 맷집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K-1 인터내셔널 룰이 준지되어 行います. 시합은 3분 3라운드, 연장 3분 1라운드의 마스터 시스템으로 아마다 히로미 선수와 아주 화끈한 대결을 벌인 경험도 있는 이 레이서프 선수. 또 다른 일본인 복서를 만났는데 뭐 체급은 복서 시절의 크루저급이었습니다만 이 니시마 요스케가 그래도 세계 랭킹까지 점유를 했었던 선수거든요. 네. 복싱 성적만 갖고 따지면 레이세퍼보다 훨씬 위죠? 레이세퍼 선수도 피터스전을 봤기 때문이겠죠? 이제 네. 로킹은 별로 할 마음이 안 들겠습니다. 네. 다른 전술을 준비해왔을 텐데요. 자, 1라운드 시작되겠습니다. 자, 니시마 선수의 경쾌한 움직임. 역시 복서의 최대 장기. 다양한 각도에서 나오는 펀치 콤비네이션, 그리고 날카로운 잽. 무엇보다 다채로운 스텝. 자, 로키. 네. 아, 라이트 훅과 로키 동시에 내봤던 레이세퍼. 자, 니시마의 잽과 인스텝을 로킥으로 끊어주고 있는 레이세퍼입니다. 느긋하죠? 세프 선수. 프로필상에서는 심장이 레이세퍼가 183cm로 3cm가 크게 나왔습니다만 화면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니시마 요스케 선수가 조금 더 커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뒷동작 레이세퍼 선수. 랩스텝을 내고선 바로 방문자 랩스텝. 레이세포 선수가 반사신경이 전성기 때보다 많이 둔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라이트! 네. 충격받는데 라이트 업고 로키! 아, 레이세포 좋습니다. 라이트 라이트 뒤로 돌립니다. 니시마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오, 대단해요. 라이트 연타! 자, 마지막으로 후속까지 피해내고 있는 니시마 로키! 휘청거립니다. 자, 지금 데미지가 분명히 하지만 있습니다, 니시마. 네. 아,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네. 니시마 화이! 괜찮은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레이세포도요. 피터와 시전의 다리 매집에 의해서 오늘은 안면, 라이트 훅에 대한 레프트 쪽 안면의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레프트 하면 뒤로 넘쳐. 아, 좋아요, 니시마. 레이세포 선수 왔죠? 자, 빈 공간을 찾고 있는 레이세포. 아, 묵직하면서도 너무나 빠른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래도 버팁니다. 레이세포 선수가 타이밍을 잘 잡고 있어요. 이 니시마 요스케의 그 카운터에 대해서 역 카운터를 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에 맞춰서 말이죠. 그러면서 무릎 공격이라든지 로우킥을 섞어주면서 페이스가 복싱의 페이스, 주먹만 갖고 싸우는 페이스가 되지 않도록 니시마의 주위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있는 레이세포입니다. 역시 베테랑이죠. 자, 라이트 업시 등장합니다. 라이트 업퍼 브라킹 됐고요. 랩트 잽으로 견제하고 있는 네. 빠져나옵니다. 와, 컷. 아, 니킥으로 우선해요. 아, 쇼플로우를 냅니다만 니시마 요스케 그렇게 해서는 좀 쉽지 않고요. 아, 라이트! 아, 살짝 올려놓은 느낌. 자, 이렇게 1라운드 승리됩니다. 그 연말 맷집 대상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니시마 요스케 선수. 그렇습니다. 아, 들어오는 순간 라이트 진짜 큰 거 걸렸는데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들어오는 그 탄력이 다 자신의 턱으로 딱 돌아가기 때문에요. 네. 이어지는 후속타 후 연타도 상당히 강력했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 이런 펀치는 진짜 강한 건데요. 지금 돌아오는 랩도 이거 보세요. 이게 아트루 키센코가 마사토에게 2007년에 다운 됐었고, KO 됐었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마사토가 저 똑같은 펀치에 서로 쓰겠다가 랩트 치는 펀치에 아트루 키센코에게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 굉장히 강한 펀치예요. 맞고 약간의 주춤거림과 뒷걸음질 몇 번으로 끝내버리는 니시마 요스케 선수. 대단한데요. 자, 이제 2라운드입니다. 자, 머리 움직임을 내면서 들어가고 있는 니시마. 자, 원투.
선수의 레프트 카운터 펜치와 니킥을 활용을 해주는데 라이트부터 선제타로 치고 거리를 좁혔던 니시마. 그렇죠. 니시마 입장에서는 저렇게 스텝을 로우킥 저 거리 바깥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잽을 다채롭게 좀 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세프로의 그 여유를 일단은 좀 부서야 그 다음에 뭐가 되지. 레이세프가 지금 여유가 있어요. 그만큼 니시마 선수가 자신의 스텝을 많이 활용하고자 스페셜 룰을 또 발휘했는데요. 자, 레이세프 국부에 들어갑니다. 충격을 얻는 듯. 자, 라이트 깎였고 원투 마디 니킥. 자, 껴안고 있는데요. 니시마 상대 선수의 약간은 졸음을 유도할 듯한 그런 표정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자, 원투피하고 짧은 라이트 들어가나 했는데요. 네. 살짝 들어갔어요. 들어가기도요. 자, 원투 이제 다 피해냅니다. 레이세포의 움직임 또 나오는데요. 마디옥으로 다 피하고 있는데요. 레이세포. 자, 싱글벙글 웃고 있는 레이세포. 레이세포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식의 파이팅은 하지 않습니다. 니시지마의 펀치를 역시 경계를 하고 있죠. 자, 레프트 살짝 내주고 있는 레이세포. 네. 세포의 커버링 반대쪽으로 레프트 좋았는데요. 자, 노가드전 나옵니다. 레이세포. 자, 같이 맞서고 있는 니시지마 요스케. 하체가 약간 부실해졌나요? 니시지마 요스케. 아, 무릎에 약간 밀린 듯 그대로 주저앉았다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의 구역일 수도 있는데요. 자, 노가드 대결은 끝났고요. 대결은 김종혁 씨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잠시 들었거든요. 네. 아, 덮어큰것 빗나갑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유인하는 아, 서로 카운터의 장렬.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는 니시마를 또 레이세프가 노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니시마 공격. 아, 위빙을 하면서 들어오니까 딱 맞춰놓고 바로 잡아버린 레이세프. 자, 공격할 틈을 주지 않고 체력 안배도 함께 해주고 있는 레이세프 선수의 경기 운영이었죠. 네. 자, 2라운드 종료가 됐습니다. 자, 백스피킹 복부에 들어가는 모습. 세게 들어갔네요. 그래도 멀쩡해요. 3차전이 10-2 2분 떠났다 올라왔습니다. 자, 노가드 대결. 자, 그리고 레이세포 선수의 오른다리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저게 바로 효도르 선수가 잘하는 전법 아니겠습니까? 치고 들어가서 뒷다리가 따라 들어가서 상대 다리 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 다음에 바로 자꾸 팔 넘어뜨리는 거지. 효도르 선수의 특기인데 레이세포 선수가 다리가 같이 따라 들어와서 니시마의 왼발 뒤로 가 있었거든요. 네. 밀어붙이면서 그러니까 니시마가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심을 쭉 잃고 다 넘어진 겁니다. 그 학창시절에 뒤에서 서 있는 앞에 서 있는 그렇습니다. 친구의 중심이 가 있는 발 오금 뒤쪽을 옆으로 네. 누르는 거랑 거의 뭐 비슷하네요. 보통 그때는 2인 1조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전략을 펼치는데 레이세포가 혼자 잘 해냈어요. 자,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자, 2라운드는 동점, 1라운드는 레이세포. 아, 라이트 카운터. 하지만 니시마가 1라운드처럼은 맞아주지 않습니다. 크게는요. 레이세포의 몸매가 마콘트처럼 그림을 주지 않습니다. 아, 그 마콘트와 된 몸매에서 나오는 파괴력. 지금 니시마 때렸거든요. 맞고 바로 돌려줬습니다. 레이세포. 너무 개의치 않는 표정의 니시지마 요스케. 지금 남이 맞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상관 안 할 표정을 지을 때가 아닌데. 자, 랩쪽 벌리지 않았죠? 네. 겨드랑이 파고 클린치를 하고 있는 이 니시지마. 네. 허벅지 움략도 해주고요. 엉덩이도 한 대 때려주면서 네. 브레이크 요구합니다. 아, 쉽지 않군요. 이 레이세포도 여우거든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이 K1 링에서 말이죠.
자, 지금은 슬쩍 한 바퀴 돌았죠? 댄스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자, 오케이. 아, 원, 투, 쓰리! 깜빡했는데, 정신이 흔들립니다. 일부러 그런 척. 했습니다, 레이셰프. 아, 사이비키. 네. 원래 그 이소룡을 굉장히 존경했던 쿠무스타를 꿈꿨던 레이셰프고요. 쿠무도 배웠었던 레이셰프죠. 아, 라이트 퍼 카운터 준비를 했는데 살짝 빗나가네요. 자, 라이트 단발 밀어놓고. 치고 들어온 이후에 라이트 카운터. 레이셰프 선수가 잘 해주고 있는데요. 아, 지금 이게 라이트로 응수. 자, 짧은 어퍼 로키 컨벤션. 아, 펀치 연타까지는 리시마가 잘 막았는데 그 다음에 로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왼손 주고받은 모습. 같이 왼손 주고받으면 잽싸움 하면 리시마가 손해거든요. 아, 이번엔 리시마 한 대 맞췄어요. 어, 자, 원투 라이트 들어갑니다. 라이트 어퍼 홀딩하고 있는 리시마. 같이 한 리시마가 한 3개 때리고 레이세포가 2개 때리면 레이세포가 2위거든요. 그게 바로 체급의 차이입니다. 그만 잡고 경기 좀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중단하고 다시 브레이크 요구도 하고요. 레이세포 리시마가 좀 아까 데미지가 있었어요 순간. 그래서 잡은 겁니다. 자, 라이트 들어오는데 살짝 빠지면서 카운트로 따라 들어갑니다. 짧은 어퍼 라이트. 나 왼손 중심 무너지네요. 저 그 체급이 헤비급 선수들이 밑에 체급 선수라고 경기를 할 때 잘 써먹는 기술이에요. 상대방 딱 들어올 때 잽 치면서 그냥 같이 잽으로 딱 쳐주면 되거든요. 커버링하고. 네. 체급 차가 나니까. 관중이 레이서퍼를 불렀나요? 관중이 이렇게 키스를 보내니까 리시마도 역시 함께 관중들의 환호에 답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3라운드까지 경기 시간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자, 뭐 1라운드에서 일단 한 점 딴 어떤 리시마 요스케. 아, 지금 왼손 때렸다가 오히려 네. 물러나면서 카운터가 나왔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굳게 만들어버리는 레이세포의 파괴력. 자,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뒤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대각선 쪽으로 사이드로 빠지는 거거든요. 사이드로 빠지면 사각이 만들어지면서 상대 얼굴이 정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그 옆 턱 쪽 고기가 보입니다. 고기에 그냥 콕 꽂으면 되거든요. 역시 전성기의 마이크 타이슨이 저 사각을 만들어내는데 진짜 명수였죠. 지금도 뭐 최고의 복서들은 다 저 기술을 능합니다. 네. 자지 오가와 30대 27 아카세호. 자, 세 명의 심판진 모두가 30대 27로 레이세포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줬습니다. 3대 0 만장일치. 한 점수는 나대는 레이세포 선수. 아,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피터 하치전이 더 나은데요. 이리시지마. 아, 피터 하치전에선 하체 맷집, 오늘은 상체 전반적인 맷집. 니시지마 요스케 선수, 그렇지만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 레이세포의 강력한 펀치를 맞고 살짝 다운당한 듯한 느낌 한 번 이후에는 휘청거리고만 말았거든요.